대표값. 대표값이란 자료 전체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 여러 개의 자료가 있다니, 여러 개 자료. 그 중에서 이제 특징 하나의 수로 나타내, 하나의 수. 그 자료 전체 특징 하나의 수로 나타낸다. 그래서 평균은 이제 학생들 다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보다 이제 잘 쓰는 건 아닌데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 그럼 뭐 가를 보면 평균, 뭐 영어로 mean이고,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총 개수로 나눈 값. 이거 평균 모르는 놈은 없지. 가로의 중앙값, median. 그래서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 가운데. 그래서 이제 1번. 자료의 개수 n이 홀수면은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자료의 값. 2번. 자료의 개수 n이 짝수면은 2분의 n번째와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자료 값의 평균. 그러니까 이게 홀수니까 딱 중앙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있겠지, 두 개. 중앙에. 그래서 이제 그두 개를 구해서 평균 구하면 돼. 가로 3, 최빈값. 도수가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값이다. 도수가 가장, 그 도수가, 도수란 뭐야? 그 도수, 개수, 개수. 개수가 가장 많다고. 그래서 자료의 값 중에서 도수가 가장 큰 것이 한개 이상 있으면 그 값이 모두 최빈 값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빈값, 그러니까 최빈값, 빈도가 가장 많다고. 빈도가. 2번, 각 자료의 값의 도수가 모두 같으면 최빈 값은 없다. 그래서 참고 대표 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 값 중에서 평균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최빈 값은 빈도 가장 많은 값이야. 문제 보자. 01번, 다음 자료에 대한 평균, 중앙값, 최빈 값을 각각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가를 보는 2, 5, 8, 10, 10. 평균 얼마야, 평균? 야, 평균은 학생들 굉장히 잘 구하지? 그러니까 평균은 2에다가 5에다가 8에다가 10에다가 10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5 하면 되네. 7이네, 7. 7. 평균 구하는 건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중앙값은, 중앙값.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개 있으니까 세 번째고, 8이다, 8.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중앙값은 순서가 중요해, 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빈값. 최빈값. 최빈값은 가장 빈도가 많은 거. 그럼 이제 여기서는 도수란 개념 있잖아요. 도수. 도수는 자료의 개수거든. 그럼 2가 한 개지. 한 개. 이게 도수야. 5가 한 개지. 이게 도수야. 한 개가. 8이 한 개지. 이게 도수야. 10은 두 개지. 도수가 2란 얘기야. 2. 그러니까 도수는 개수야. 개수. 개수가 몇 개? 두 개지. 가장 많은 거지. 최빈값은 10이 돼. 10.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가로 2번, 2, 3, 4, 6, 10, 11. 이거 평균, 아, 평균 구하는 거는 다 더해서 나누기 6이냐, 이거는? 2, 3, 4, 6. 그러면 이제 6이 되네, 6. 6이고 중앙값. 이건 짝수계냐, 짝수계. 짝수계니까 중앙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2개. 그러면은 요두 놈의 평균을 구해서 그게 중앙값이야. 그럼 4하고 6의 평균은 5지, 5. 중앙값은 5고, 최빈값은?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많은 거, 빈도. 여기 야 보니까 2도 한 번, 3도 한 번, 4도 한 번, 6도 한 번, 10도 한 번, 11. 야, 다 똑같네? 도수가? 도수가 다 1이지. 한 개, 한 개, 한 개. 최빈값은 없다. 없다. 아, 글씨를 좀잘 써야겠다. 최빈값. 없다. 02번 보자. 다음은 학생 11명이네. 11명이 팔굽혀펴기한 횟수를 측정하여 줄기와 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팔굽혀펴기 횟수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하여라. 야, 이거 줄기. 아. 단, 줄기는 10의 자리수래. 10의 자리수. 그러니까 이거는 6, 6, 이건 10개란 얘기, 10개. 10개. 그치? 10개고, 이건 이제 15개, 17개. 이건 10의 자리야, 10의 자리. 10의 자리. 그래서 이건 21개, 22개, 25개. 얘는 30개, 32개, 36개 했단 얘기야. 그러면 평균. 야, 이 평균이 다 더해야 되네. 그러니까 6, 6.
6 더하기 6 더하기 얘는 10이고 얘는 15, 17이고 더 얘는 21, 22, 25지? 21 더하기 22 더하기 25 더하기 얘는 30, 32, 36 30 더하기 32 더하기 36 이걸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1 하면 되지. 이거는 생략하자. 이거 20회가 나온다, 20회. 계산하면은 20회.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평균이 20회가 돼, 20회. 20회. 평균 구하는 건 각자 알아서 하고. 자, 이 평균 20회가 나왔다. 평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앙값. 중앙값. 그러면 중앙값은 요 자료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거든, 가운데. 아, 이거 11하니까. 이게 지금 그 11명이자 11명. 11명. 그러면 이제 11명이니까 중앙은 어떻게 나냐면 11 나누기 2 하는 거야. 그럼 5.5지, 5.5. 5.5. 그럼 반올림해. 그럼 얼마? 6. 그러니까 중앙이 뭐가 되냐, 중앙이. 중앙이 반올림해서 6이 나오는 거야, 6. 그러면은 여섯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네. 그러니까 중앙값은 21. 중앙값이니까. 그럼 최빈값은?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많은 거거든? 빈도? 그럼 빈도 많은 거 보니까, 아, 66이 있네, 66. 빈도 없지, 이제. 없지, 6이지, 6. 최빈값은 6회다, 6회. 아, 이거 단위 써야겠다. 자, 단위. 단위.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평균 구하는 거는 뭐, 학생들이 설마 평균에서 틀리진 않겠지? 03번. 다음 자료의 평균과 중앙값을 각각 구하고 옳은 문장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문장을 X표하래. 평균부터 구해보자. 평균. 평균. 평균은 이거 다 더해. 그럼 1111 더하면 4네. 4에다 2 더하면 6. 그 다음에 3이 하나 둘 셋네 10이지. 그럼 6에다 12 더하면 18. 18에다가 100 더하면 118이네. 그러면 평균은 118 나누기 몇 개냐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따라서 11.8이다. 평균은 11.8. 그 다음 이제 구한 중앙값. 중앙. 몇 개지 이거? 아, 10개였지, 10개. 10개니까, 그러면 이제 그 10개일 경우는 중앙값이 두 개가 나와, 두 개. 두개 나오겠지? 10개니까, 10 나누기 2를 해. 그럼 얼마? 5지, 5. 그러면 중앙은 5, 6이야. 5, 6.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 그럼 요두 개의 평균. 그럼 얼마? 1.5. 1.5. 그래서 중앙값은 얼마가 되냐? 1.5가 된다. 1.5. 그러니까 중앙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아, 2.5구나, 2.5. 아, 잘못됐다. 2하고 3의 평균이 2.5다, 2.5. 2.5. 그 중앙값이 2.5다. 그러면 가로 1번. 평균은 이 자료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니지. 아니지. 평균은 아니지. 요거만 이상하잖아. 요거. 100이 좀 이상하잖아. 100이. 100 이상하지. 그래서 그 100만 좀 특별하지. 나머지 1111, 2, 333, 이거 100 하나 때문에 평균이 자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게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가로 2번. 중앙값은 이 자료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이게 맞지. 그래서 중앙값이 그나마. 가로 3번. 중앙값이 평균보다 대표값으로 적당하다. 맞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평균이, 그치, 평균이 자료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 대체적으로 점수가 이렇잖아. 아, 점수인가? 아무튼, 대체적으로 애들 그 숫자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수학 점수다. 이게 참 비극인데. 수학 점수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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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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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아, 이러면 참 굉장히 슬프다. 자, 이럴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그래도 대표값으로 적당하겠지. 이런 거 시험에 내긴 좀 그렇다, 이런 거. 아, 시험에 내긴 좀 어려워. 04번 보자.
04번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운동 종목 앞에 번호로 정리하였다.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 대표값으로 적당한 곳을 골라 대표값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그러면 야구를 좋아하는 애, 야구 좋아하는 애가 하나, 둘, 셋, 넷이네. 넷. 야구 좋아하는 애 4명. 농구는 농구 좋아하는 애는 농구는 2번이네. 그러면 하나, 둘, 셋, 3명. 축구는 축구 좋아하네. 축구 좋아하는 3번이네. 하나, 둘, 셋, 3명이네. 그러면은 어떤 게 대표값으로 좋겠냐? 이거지, 이거. 야구. 야구. 그러니까 뭐냐면 최빈값이 가장 좋지. 최빈값. 가장 빈도가 많은 거. 그러니까 최빈값으로 대표값을 뽑으면 좋다. 그러면 이제 뭐가 좋겠어? 야구지, 야구. 야구. 야구가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하는 값이 되겠지. 가장 빈도가 많으니까. 심하게 하자.